어느 무더운 여름날에 점잖은 신사분이 길을 가시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호떡을 팔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보셨답니다. 이 아주머니는 아주 어린 꼬마를 등에 업고서 호떡을 굽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측은해 보이기도 해서 호떡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1,000원입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1,000원을 이렇게 놓고 그냥 돌았습니다. 아, 선생님 호떡 가져가셔야죠. 그러니까 아, 오늘은 속이 안 좋아서 호떡을 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다음에 와서 또 먹을게요. 돈을 맡겨놓고 가겠습니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돈을 맡아둔 마음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있다가 또 노신사가 지나가다가 또 역시 1,000원을 놓고 호떡을 드시지 않는 거예요. 이분은 호떡을 전혀 좋아하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밀가루 음식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1,000원을 또 놓고 그것도 제가 맡겨둔 거니까 다음에 와서 먹겠습니다 하고 맡겨두고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름이 다 가도록 가을이 가도록 아니 크리스마스 날까지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아주 추운 이제 겨울이 되어서 크리스마스 날이 되었습니다. 역시 1,000원짜리 한 장을 놓으면서 아주머니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고 돈 맡겨둔 겁니다 하고 돌아섰어요. 그런데 전에와 다르게 아주머니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 하면서 막 쫓아와요. 그래서 이 노신사는 흐뭇하기도 했어요. 아, 크리스마스니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뭐 마음의 표현이 있을까 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돌았으니까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 사실은요 호떡값이 올랐습니다. 더 주고 가란 얘기예요. 이런 일이 우리 삶 가운데에 있을 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선의를 베푼 사람은 참 참혹한 마음이 들 거예요. 아마도 크리스마스 이후로 그 노신사는 보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은혜도 날마다 이어지는 은혜면 일상이 되면 감사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코로나 이전에 누렸던 많은 것들이 소소한 감사거리라는 것들을 오늘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제약받고 힘들어하면서 야 그것이 참 고마운 일이었구나, 은혜였구나.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깨달아야 은혜라는 거예요. 깨달아야 은혜. 깨닫지 못하고 지나가면 은혜로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공기가 주어지고 수도물 틀면 물이 나오고 전기가 들어오고 이 모든 이동의 자유가 있고 이것이 그냥 일상이라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치 않아요. 근데 잃어버리게 되면 은혜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살면서 잃어버린 은혜를 계속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신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시대고 또 많은 것들을 제약받는 시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마스크 쓰고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따가운 시선도 느끼면서 참 힘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 또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 있고 우리는 평생을 살면서 이 시간들을 기억하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제약받고 행사들이 취소되어지고 만남이 취소되어지면서 교회들이 훨씬 더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목사님들의 생각이나 여러 성도님들의 생각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예배를 드려왔던 수많은 그런 분들이 지금 정신이 막 번쩍 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사건과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 신앙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7주에 걸쳐서 우리 교회의 본질 회복을 위한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마음에 품는다면 이 집회가 끝나고 또 코로나가 끝났을 때에 우리 교회는 훨씬 더 건강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훨씬 더 건강한 성도님들이 다 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지난주까지 우리가 네 교회를 생각했고 오늘 다섯 번째 교회인데요. 우리
지도가 눈에 들어온다 한번 생각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닷가를 해안가를 두고 제일 밑에 중앙 밑에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를 천 마디 따서 붙였는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에서보두 사빌라. 예. 근데 애가 뭔지 기억이 안 나면 그것도 애벌레 그러면 곤란하죠.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버가모까지 해안선 따라 위로 올라가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는 중앙에 딱 윗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륙으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려가기 시작해서 첫 번째가 바로 오늘 사대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에서 48km 정도 이제 더 안쪽으로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 사대교회는요 별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도시다. 황금의 도시. 실제로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금이 많이 나오니까 금이 많죠. 금이 많아서 이 금을 가지고 뭐 이런 치장 저런 치장 하다가 무슨 일을 하면 동전을 금으로 만들기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겨진 금화 가운데 세계 최초의 금화로 남겨진 곳이 리디아 제국의 금화다 그러는데요. 이 사대가 리디아 제국의 수도였다는 거죠. 리디아 제국의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든 지역의 수도였으니 얼마나 잘 살았겠습니까? 그래서 사대교회는 이 금이 풍부한 지역에서 부유한 재물이 풍부한 지역에서 세워진 교회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미다스 왕이라고 전설의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손만 대면 금으로 변하는 미다스 전설이 있죠. 미다스 왕의 이 미다스 왕의 전설이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이 동네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금이 흔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대교회는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우리 한번 사진을 한 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붉은 벽들의 건물이 사대교회고요. 저 뒤에 있는 큰 높은 기둥들과 또 기둥만 남은 큰 건물은 우리 교회 부속 건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르테미스 신전, 아데미 신전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지금도 터키 가면 표지판이 사대교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르테미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광단지는 아르테미스 관광단지예요. 그러니까 이 관광단지 속에서 이 사대교회의 존재는 너무나 미력, 더구나 이제 이슬람교를 주로 믿는 터키 지방이었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건물도 우리가 사대교회는 1세기 정도에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제자고 초대교회의 집사님이었던 클레멘트가 감독이 돼서 이제 세워진 교회로 알고 있는데 1세기. 근데 저 건물은 아시다시피 붉은 벽도 저 건물은 비잔틴 양식이죠. 비잔틴 양식은 4세기 정도 시작된 것으로 아니까 적어도 300년 이후에 세워진 그런 건물이겠습니다. 그래도 지금으로 따져보면 1700년 전 건물이니까 아주 오래된 건물이죠. 그 내부를 잠깐 또 보시겠습니다. 요 정도 크기입니다. 아주 작죠. 아주 작고 초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저 뒤에 기둥이 보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 바로 옆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존재감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당시 기독교 초기에 세워진 교회였기 때문에 기독교가 뭔지도 모르고 기독교인이 누군지도 모르는 그냥 어떤 신을 섬기는 무리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존재감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자 사진 두 장을 보셨는데요. 우리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에 있는 교회의 흔적을 한번 숨결을 우리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평가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어떤 교회는 또 징계도 받고 책망도 받았는데 이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름은 살았는데 죽은 교회야. 너는 이름만 살아있는 죽은 교회야라고 책망하십니다. 죽은 교회라고.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냥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뭐 추상적이지 않은 한번 추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황금의 도시예요. 금이 너무 많고 속된 말로 지나가는 개도 만 원짜리를 물고 다니는 그런 동네예요. 돈이 흔한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물질이 풍부하다 보니까 씀씀이가 많겠죠. 화치에 있을 겁니다.
돈이 많고 사치하다 보면 어디로 갑니까? 결국에는 쾌락과 방탕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죄짓기 아주 좋죠?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신전이 있습니다. 신전에서 가장 흔하게 했던 일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 지난 시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의 신전은 여사제들이 보통 많이 그곳에서 고용된 사제들이 근무를 했어요. 어떤 신전에는 고용된 여자 사제들이 3,500명까지 있었답니다. 다 뭡니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종교적 행위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제 거룩한 마음으로 집을 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수많은 사람들이 술 먹고 고기 먹고 음란한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유 저런 더러운 것들, 아유 저 방탕한 것들 하고 가다가 보니까 김 집사님도 있고 박 집사님도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욕하다가 욕하다가 한 번 가보다가 두 번 가고 두 번 가다 세 번 가고 예배도 드리고 음란한 행위도 하고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 순간에 주님이 너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이름만 교인이고 사는 모습 보니까 너는 죽은 교인이야 라고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를 향하신 말씀을 역사적으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교회 본질을 회복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에요. 이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이런 환란과 변화가 오늘 우리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한번 정신 번뜩 듣게 한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진단하시는 말씀을 주는 겁니다. 너는 살았냐 죽었냐, 살았냐 죽었냐. 오늘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만나니까 정말 저도 목회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많은 행사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많은 만남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목회에 가장 안타깝고 속상하고 해야 된다고 막 갈급한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한 영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교회의 본래 목적, 복음 증거인데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게 너무나 조급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예배할 수 없고 인터넷으로만 예배한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빨리 와서 선생님 만나서 다시 목사님들 만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 듣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성령 받을까, 이게 너무나 조급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주 차가운 말씀이 될 수 있지만 또 찌르는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과 내 앞에 경건하게 한번 서서 나는 과연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 한번 생각하는 우리가 될 때 은혜 되고 자 의미 있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두 가지로 저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또 살아있는 심령이 되는 비결 두 가지만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 합시다. 내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네, 내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금 너는 죽은 교회야.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어떤 건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교회거든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넌 죽은 교회 할 때 너 죽은 성도야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살아나야 될 것은 영혼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일곱 영은 완전하신 성령님, 완전수죠. 완전하신 성령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일곱 교회는 또 완전한 교회, 이 세상의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하신 성령님이 일곱 교회, 전 우주적인 교회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거죠.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 그분이 교회를 보시면서 사대교회를 보시면서 진단하신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넌 죽었어 라고요. 넌 죽었어. 사람은 속여도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이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40년 50년 동안 주의를 한 번도 어긴 적 없고 누가 봐도 큰 죄를 진 적이 없어요. 뭐 감옥 간 적도 없고 뭐 폭력을 일삼은 적도 사기친 적도 없고 뭐 나는 거룩하게 살았다. 여러분 그러면 너는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니 반대로 내 삶이 처음 남들이 바라볼 때에
참 사연이 많고 눈물도 많고 참 복잡한 일도 많이 겪었어요. 사람들이 바라볼 때 참 기구하구나, 참 힘들었겠구나, 측은히 여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의 껍데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릇이에요, 그릇. 내 영혼에 뭘 채우느냐. 사지 멀쩡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신분도 있는 것 같은데 가끔 드러나는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추악한 범죄에 주모자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고 너무나 놀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근데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 함부로 사는 것 같은데 그 삶을 들여다보니까 너무나 착하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영혼의 세계 속에 각종 중독과 음란한 것과 폭력적인 것과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면 우린 죽은 사람이 되는 거고, 내 삶을 떠나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고 온유한 삶을 살려고 하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내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내 영 가운데 악한 영들, 악신의 사람인지 가장 먼저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왜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없는 사람을 가장 먼저, 두 번째 누가 하냐면 마귀란 존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도 가만히 둬도 자기 사람은 건드리지 않는데요. 예. 하나님의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사람이 세 번째 어리석기도 본인이라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속지 마라. 스스로 속지 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회 다녔다고 직분 있다고 나름대로 선한 일 좀 했다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영으로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징조를 통해서 안다. 징조를 통해서. 우리가 몸이 아픔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병원 신세를 앉았던 분, 건강한 분이 어느 날 여보 나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어 하고 며칠 동안 계속 아파요. 시름시름 앓아요. 그러면요, 며칠 푹 쉬면 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평생에 건강하셨던 분들, 병원 한 번도 안 갔던 분들이 전혀 없던 그런 징후가 오면 여러분 복음으로 드시고 빨리 병원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처럼 미련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실 때 전혀 없던 징후를, 징조를 보이시면, 그 아픔을 주시면 내가 병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좀 넘어간다 할지라도 나중에 더 큰 병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내가 왜 병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빨리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엔지니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 같으면, 고치는 사람 같으면 자동차 시동 걸어놓고 가만히 있으면요 어디 고장났는지 안 돼요. 그냥 엔진 소리 돌아가는 것만 하고 한 바퀴 싹 돌고 오면요 어디가 고장났는지, 바퀴 밸런스가 맞는지, 축이 휘어졌는지, 엔진이 지금 뭐 엔진 오일 갈 때가 됐는지, 뭐 엔진 요즘 옛날 말로 볼링을 할 때가 됐는지 다 한다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거기 다 자동차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 오른쪽 다리가 아파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렇다는 거예요. 기계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우리 영혼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우리 영혼에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징조가 들어올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깨달아야 되는. 암이 왜 무섭습니까? 암은 고통이 없기 때문에 무섭다는 거예요. 나 암 들어왔어요 하고 들어올 때부터 노크하고 들어오면요 암으로 죽을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 얘기 들을 때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뭐 다른 데 아파서 가서 병원 가서 진단하다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암이 발견돼서 빨리 치료하고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을 볼 때 참 감사하고 다행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가, 건강한 영혼인가 빨리 진단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죽은 심령, 죽은 교회, 죽은 교회, 또 우리 삶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영혼을 한번 살펴보고 진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뭐 공부도 잘하고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고 이런 거 정말 고마운 일이지만 아이의 영적 상태를 좀 진단해 보십시오. 내 아이는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아이가 건강한 아이인가? 하나님의 성령님 외에는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이 세상에 어떤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받는 것도 순서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처음 전도할 때 교회 나오면 행복해집니다,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도 하고 교회에 오시기도 하지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그 순서를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영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아무리 사업에 실패해도 끝이 아닙니다. 몸에 병이 들어서 소망 없다고 진단을 받아도 끝이 아닙니다. 내가 큰 어떤 언행의 실수, 선택의 실수를 해서 회사가 위기를 만나고 가정이 큰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도 땅을 치고 후회하는 사건이 생겨도 끝이 아닙니다. 내 영혼만 하나님의 영으로 차 있으면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영혼의 건강을 여러분 꼭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요동치고 어려워도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영으로 차 있으면 두려움이 없고 담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담대함, 건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대교회는요 왜 무너졌을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참 감사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초대교회를 쭉 배웠습니다만은 다른 교회들은 이 고난과 박해가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숭배하지 않는다고 끌려가고 목사님부터 순교를 당하고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막 풍비박산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는데도 그 교회들이 사대교회처럼 죽은 교회라는 진단을 받은 교회는 없어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사대교회에 관한 오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만은 먼저번에 있었던 교회들이 겪었던 발람이나 이세벨 같은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난리법석을 떨게 만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숭배하지 않았다고, 이단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다고 난리치면서 교회를 뭐 폐쇄하라고 그런 사건이 여기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요했습니다. 교인들이 잘 살았어요. 가난한 자들이 많아서 뭐 밭 팔고 논 팔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부자예요, 다 부자.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무너져 내렸을까요? 두 가지죠. 재물 부요가 그들의 타락을 가져왔고 쾌락을 추구하는 우상 신전들이 그들의 육신의 타락을 가져왔던 것이죠. 물질은 영적 타락을 갖고 왔고 육체의 타락을 갖고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때로 나팔. 나팔이 뭡니까? 고난이라는 것이죠. 고난. 우리는 연약합니다. 정신이 버떡 들게 하는 때림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어린아이가 뜨거운 거 찬 거 모르고 자꾸 뜨거운 거 냄비에 손이 자꾸 갑니다. 안 돼, 안 돼 하고 땡. 여러분, 약간 뜨거워지기 전에 만지도록 그냥 두라는 거예요, 한번. 그러면 자기가 만지고, 아이고, 깜짝, 딜 정도 되면 이건 안 되고요. 이거는 신고당할 일이니까. 그 뜨거우면 딱 손을 뗀. 그다음부터 절대 안 만지는 거예요, 아이도. 여러분, 이 아이들은 언어나 이런 훈육은 이해는 못해도 감각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감각. 우리가 하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무리 해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이 한번 탁 다가오면 정신이 번뜩 나는 거예요. 번뜩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 영이 먼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일어나라, 깨어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잠자고 있는 그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는 거예요. 뭘로? 고난으로. 그 진단이 뭡니까? 너 죽은 자야. 귀 있으면 좀 들어. 너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거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무슨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냥 단어만 얘기해야 되는데 노래에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해서 갔는데 이 교회는 너무나 평안한 교회예요. 건물도 있고 교인들이 다 괜찮게 살대요. 교인들은 얼마 없지만 너무 화목하고 형제 같고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다 언니, 오빠, 동생 하면서 난리 아니야. 그런데 남전도에 딱 모임에 처음 갔는데 인사하러 갔는데 남전도에 1년 행사 쭉 계획표 1년에 제일 큰 이 남전도의 일본 행사 가장 중요한 행사 개 한 마리 잡고 산에 가서 끓여먹는 거예요. 이게 남전도 행사 1년에 제일 중요한 행사래요. 그걸 위해서 1년 동안 개를 든대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요즘 같으면 이런 얘기하면요 뭐 그런 사람 근데 이게 한 20년 전 얘기니까 옛날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부산에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왜? 그때 이 목사님을 통해서 그 교회가 뒤집어진 거예요. 1년 큰 행사가 개나 잡아먹는 교회가 무슨 하나님의 교회냐고 호통을 치면서 교회를 개혁했고 뒤집어 놓으니 그 교회가 불같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나면 됩니다. 일어나면 됩니다. 한국교회가 또 이 땅의 교회들이 70년 동안 전쟁도 없고 부유하게 살고 괜찮게 살고 근심이 없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가 갖고 시험 들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 교회 시험 들어서 교회를 옮긴대. 왜 옮기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파마하고 왔는데 김집사가 나보고 그 싸구려가 싸구려 파마했다고 뭐라 그랬대. 그래서 너무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이게 무슨 교회냐고. 여러분, 그거 갖고 교회를 떠날 정도로 우리 믿음이 그렇게 나약했다는 거예요. 왜? 걱정 근심이 없다 보니까 그게 근심이에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해서 너무 걱정합니다. 이래서 한국, 서울에 있는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막 울어요. 근데 다음 주에 보니까 제가 이제 소설을 쓰는 겁니다. 진짜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이제 착오 없이시죠. 다음 주에 오니까 목사님 우리 애 공부 못해도 좋으니까 살려만 주세요. 그래. 무슨 말이에요? 애가 갑자기 사고를 만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사느니 죽느니 한답니다. 공부 잘하는 건 관심도 없어요.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금방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더 큰 문제 앞에 있으면 작은 문제는 문제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고난이 와야 정신을 차리는 나약한 우리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한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가난, 육신의 아픔, 자식들의 문제, 어떤 한 가지 기도 제목이라도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건강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예. 어떤 성도님은 남편이 교회 안 나오셔요. 그래서 날마다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셔요. 제가 그분을 바라보면 10년째 그렇게 울고 계세요. 어떤 날은 남편 신발도 갖고 와서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렇게 잘한대요. 교회 좀 가자고. 그래, 남편이 벼슬이에요 그게. 나 그러면 교회 안 가? 이게 아주 10년째 써먹는. 그러다가 드디어 교회를 나왔어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어느 날 웬걸 1년, 2년 지나니까 믿음이 추월하네. 남편이 나보다 믿음이 좋아. 교회를 가자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러고 싸워요 이제. 그리고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이요 너무너무 광신도가 돼가는 것 같아요. 나하고 맨날 신앙 갖고 싸워요. 차라리 옛날처럼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정말 소중한 것은 이 영혼의 축복인데 너무 보여지고 만져지는 축복을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쇠퇴되어 가고 하나님이 떠났는데 성령님이 떠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 영혼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 영혼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 땅의 즐거움과 고통과 소욕과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내 영혼이 되었는지, 우리 가족의 영혼은 건강한지, 영적 건강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두 번째 따라합시다. 내 행위가 살아나야 합니다. 자,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습니다. 일곱 별,
또 일곱 영을 가지신 분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왜? 그 앞에서 우리가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다 보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이 아는 알미 무엇인가?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뭔가 몸짓, 손짓으로 뭔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나름대로 몸짓, 발짓 막 하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서 선한 일들 많이 합니다. 지역 사람들이 원천교회 그러면 그래도 아, 좋은 교회, 지역사회 많이 헌신하는 교회 이렇게 얘기해 줄 때마다 너무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다른 교회 어떤 행사에 있어서 갔는데 원천교회 목사라 그러니까 아, 목사님 원천교회 소문 참 잘 났어요. 부러워요. 막 그런 말씀하실 때 너무 좋더라고요. 예, 너무 좋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좋은 소문 난 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기 만족으로 그치는 것은 아닌지, 아, 우리가 괜찮은 교회야, 좋은 교회야 하는 프라이드 정도 세우는 것은 아닌지, 그래도 믿는 사람이니까 선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내가 선한 일들까지 동참해서 어느 날은 내가 봉사도 가고 어느 날은 이런 충성도 하고 내가 또 삽 들고 가서 막 이렇게 또 다른 데 봉사도 어른들 공경하는 행사도 하고 참 많은데 이렇게 시간들을 쏟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선한 사람들은요 하나님 몰라도 많은 물질과 시간을 바쳐서 박의 정신을 발휘하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믿는 사람만 선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 보니까 너무너무 선해요. 너무 착해. 너무 헌신을 잘해. 막 자기 아껴 쓰면서 100%. 근데 예수님 안 믿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좋겠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행위가 온전한지 온전한지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제가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많은 고아들을 위해서 또 그런 재단들을 세우고 정말 빈민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런 구호기관들을 엄청나게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기관들이 기독교의 손길을 통해서 만들어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사회복지에 관련된 70%가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체나 이 봉사자들이, 종사자들이 70%.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만약 한국 기독교가 딱 오늘 일순간에 사라지면 이런 사회 안전망 자체가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손해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귀한 일들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그것만큼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있는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 이런 얘기까지 해요. 교회만 없으면 나라가 잘 될 것 같아. 뭐 이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을까? 뭐가 잘못됐을까? 교회에서 그렇게 많은 구제비를 쓰고 구호를 하고 뭐 사건 일어날 때 발 벗고 나서는 게 교회고 동네를 다 책임지는 게 교회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 소스라치게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의 섬김과 몸짓 발짓이 주님 보실 때 온전한 움직임이 아니었을지 모르겠다는 거죠. 어떤 청년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하겠습니다 하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사업 이름도 기독교적으로 짓고 거창하고 고상한 어떤 교회까지 다 세웠어요. 이만큼 되면 이렇게 하고 이만큼 되면 이렇게 하고. 그런데 10년쯤 일을 했다고 칩시다. 저는 가정을 드는 거예요. 꼭 누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그런 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정말 고마운 일이고 격려할 일이고 도와줄 일이에요.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 가지시는 건 대단한 복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10년쯤 지나서 직원도 서너 명으로 늘어났고 가게도 두세 개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사람을 바라보니 그렇게 말하고 한 사람이나 그냥 안 믿는 아무개 동일한 업종에서 일하고 있는 사업가나 틀린 게 하나도 없더라 하는 거죠.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도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이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 사람이라고 막 사기치고 그렇게 악하게 사업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온전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겠다 하면 그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에 이 온전함이 드러나야 돼. 온전함이 뭡니까? 온전함. 계속해서 복음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온전함이 뭔가? 예수 십자가 복음밖에 온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온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에,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안 믿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내 삶의 영향력이 전혀 복음의 증거가 없다면, 믿는 자의 삶의 영향력이 없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 믿는 사람과 다를 바가 뭐 있냐, 그래서 넌 죽었다는 겁니다. 넌 죽어있는 사람과 다를 바가, 마네킹처럼 완벽해 보여도 죽었다는 거예요. 어느 선교지에서 선교사님이 너무 불쌍해가지고 일 시켜주지도 않고 돈 벌 방법도 없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불러서 이런 소일거리 시킵니다. 가서 나무해 오세요, 뭐 가축 좀 돌보세요 하면서 선교비로 갖고 용돈을 주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서너 명이 모여갖고 대모아들이 앞에서 네, 돈도 달라고 대모아들이라는 거예요. 악덕 주인이라고 돈 조금 준다고 대모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물질로 영혼을 살 수 없다. 물질로 사람을 살 수 없다. 그리고 복음으로 냉정하게 복음만 가르치니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더라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받고 들은 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받고 듣고 깨달은 게 하나님 나라 복음인데 그거를 내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처음 들어오고 복음을 갖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연주가 오래되고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정말 본질인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리고 교회 안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최고, 우리 교회 만남 최고, 우리 기관 최고, 우리 구역 최고, 놀러가고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이게 즐거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야!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라. 다시 구원의 원색적인 복음을 회복하라. 예수 십자가의 피를 느껴라. 할렐루야.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요, 3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교회도 산자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3장 4절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에 있는 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천국 다 갔는데 생명책이 있습니다. 이름을 쫙 봐요. 김아부개, 김아부개. 놀라운 것은 저는 병원에 가서 본명이 달라서 병실을 못 찾아도 우리 주님은 다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형 수술을 7번 해도 하나님은 다 찾아내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에 스펠링 하나 틀렸는데 내가 그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해도 비행기 못 타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나. 예수님이 70인 전도대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봤어요. 귀신들이 떨어졌어요. 병든 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하니까, 야, 그게 뭐 기뻐할 일이냐, 진짜 기뻐할 내가 가르쳐줄게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우리의 온전한 행위를 보시고 판단하실 그분이 하신 말씀. 우리의 온전한 행위 두렵고 떨리지 않습니까?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맺을게요. 뉴욕에 살던 63세 되신 분이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분은 20살 때부터 63세 될 때까지 대학에서 공부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43년 동안 공부만 했어요. 그것도 대학, 정식 대학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기사거리가 났습니다. 이유인즉 이분이 20살쯤 되었을 때 이분의 친척이 돌아가셨는데 이 친척이 거부입니다. 부자예요. 그러니까 죽으면서 유산 남겨줄 사람이 없으니 친척들을 다 찾아내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보니까 친척 중에 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가난했어요. 소원이 뭐냐 했더니 공부하고 싶습니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산을 남겨주는데 어떻게 남겨줬냐면 많이 줄 수는 없고 이 나의 친척된 이 젊은이가 대학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때는 학비는 물론 충분한 생활비를 또 거처를 마련해 주어라 이렇게 했어요. 그 대학만 졸업하면 직장 갈 수 있으니까요. 공부할 수 있도록 충분한 학비와 생활비를 줘라 그리고 집을 줘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고마운 마음으로 대학을 졸업을 이제 할 때가 됐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졸업하는 동시에 뭐가 끊어져요? 후원금이 끊어지는 거야. 집도 내놔야 돼. 생활비도 내놔야 돼.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또 재입학을 한 거죠. 예. 과 바꿔갖고 또 다른 학교 입학하고 또 안 되니까 또 다른 학교 석사, 박사 이렇게 해서 학위를 열몇 개를 받았다는 거죠. 63세 죽는 날까지 대학 안에 머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유산 받으려고. 그래서 묘비명엔 저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드디어 졸업이다. 이렇게 쓰고 싶어요. 여러분 이 인생을 잘 산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가치한 인생이고 참 이기적인 인생이고 왜 왔는지 모르는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가치한 인생은 뭐냐? 열심히 살지 않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 사람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어요. 학위를 그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공부하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성실한 사람이에요. 남한테 해코지 안 했어요. 그런데 조롱받는 인생입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산 사람은 조롱받는 인생입니다. 온전한 행위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이게 가장 가치의 잣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교회가 일어나는 비결은 내 행위가 십자가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깨어날 때에 내가 살아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합니다. 내 삶의 행동들이 십자가 복음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죽은 교회요 죽은 성도요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